자, 그날을 위해서 자, 출세기 들어가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이게 연극인데 연극은요. 희곡을 절대 다못 봐요. 대본이 드라마 한회 대본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쭉 대본 던져주고 이거 이번 주 거야 뭐 이러거든. 드라마 한회 대본이 이만해요. 이만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문이면 한 이만할 거예요. 대본이.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출세기도 연극인데 단막극도 아니고 장막극이에요. 장막극이고 선생님은 지금 봐. 말로 내가 소설로 쓰면은 선생님은 희훈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희곡이잖아? 선생님은 희훈이를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표현하게끔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선영이가 다가갔다. 선영 땡땡. 희훈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독자들이 이거를 보고 대사와 말을 이 행동을 통해서 알아차리게끔 해야 되거든. 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인물 유형 잡으면 돼. 갈래는 희곡 장막극이야 당연히. 제목의 의미 적어보자. 1번 출세기의 의미 첫 번째 중의적이거든. 자, 첫 번째 출세기의 의미는 적어봅시다. 세상으로 구출되다. 세상으로 구출되다. 이게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깽에 갇혀가지고요. 광산이 이제 덮칩니다. 매몰됩니다. 광산 안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10여일 만에 구출되거든요. 이제 요게 김창호 씨의 떡국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출세 알고 있지, 얘들아? 그죠? 유명해졌다는 뜻이겠죠? 유명해짐. 유명해짐. 그래서 세상으로 구출되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건 맞거든요. 네, 요게 도대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희곡 장막극입니다. 빨래겠죠? 성격에 비판적이고 풍자적입니다. 뭐? 뭐야, 뭐야? 광부가 갇혔다가 살았는데 이게 뭐 풍자라고? 자, 윤대성 작가구. 배경은 70년대입니다. 참고로 실제 있었던 67년도 광산 매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재 광부의 매몰 사건이고 주제가 뭐야? 출거 봐. 대중언론의 상업주의 비판. 이래 돼 있지? 야, 이게 대박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특징입니다. 1번.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의 특성을 고발한다. 생리를 고발한다. 이겁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가 뭐 어떤 거길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사표 빼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매체는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품적 가치겠죠? 1번, 상품적 가치 추구입니다. 즉, 돈 되는 사람만 쓴다, 이런 겁니다. 상품적 가치 추구.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가 나와요. 상품적 가치를 추구하면 인간은요? 인간은요? 인간성 중시해요? 2번, 인간성 소외예요. 상품적 가치는 동물도, 사물도, 식물도, 기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추구하고 사람이면 그거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외당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에이. 그리고 플러스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라는 게 유행을 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렇지만은 결국 그거 헛방이지. 김창호가 유명했을 때돈잘 벌거든. 유명해지자 대중매체가 멀어지거든요. 그럼 거지 되거든요. 아, 허위적이죠. 허위 허구성입니다. 허위성과 허구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요런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매체를 고발하는 겁니다. 2번. 자유로운 공간을 옮길 수 있도록 장면을 분할하는 거는 잘못 찾을 겁니다. 요거 보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고. 자, 요거 해줄게. 자, 이 막에 보면 칸이 쳐져 있거든. 원래 이런 게잘 없어. 한 막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꺼지면은 꺼졌다가 그 사이에 장면 바뀌거든요. 그게 장이에요. 그다음에 막은 진짜 큰 사건이 바뀌잖아. 그러면 천 막이 이렇게 커튼 닫혔다가 이렇게 열리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막이에요. 막. 자,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장면을 좀 빨리빨리 바꾸고 싶은 거야. 빨리빨리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기 칸 같은 거 쳐져 있거든. 쳐져 있고, 이쪽에 불이 켜져. 그럼 여기서 막 해. 자, 아이고, 이거 김씨, 이거 좀더 파봐. 불이 이렇게 깜빡거려. 이렇게. 그러면, 으아! 이렇게, 이게 꺼져요. 꺼져요. 자, 그런다면, 보통 우리 꺼지고 난 다음에 막 부다다다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급박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불 꺼지고, 칸막이 옆에 불 켜져요. 불 켜지면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은 연합뉴스 저홍 무슨 홍준표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광산이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홍준표도 난리가 났고 정신도 없어요. 지금 막 이런 거 있죠. 왜? 아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대구 시민한테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 있죠.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되게 급박하지. 그럼 요거 다 꺼지고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흙이 무너지고 있어. 막 이지랄. 그리고 다시 꺼지고. 아, 왜 힘들지? 극갈래는 힘들다. 대칭 중에서 아주 힘이 들다.
자, 요런 이야기야. 장면 전환이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겠지? 위급한 건. 사실 다른 희곡은 위급하진 않잖아. 연마 같은데 막 위급하진 않잖아요. 맞죠? 절에 막 빨리 가야 되고 막절 상한가 막이 주막상을 보여주고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광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 장면 연출. 자, 아이고 30살이 되니까 이래 힘드네요. 자, 그래서 3번. 저 본관을 기준으로 됐나? 장면을 전환했다. 자, 요거는 특히 이 매몰 상황에서 더 그렇습니다. 매몰 상황에서 긴박함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잘 씁니다. 4번. 인물의 심리나 행동 등을 보여주는 지시문의 원래 기능이 이거죠? 행동 지시문이죠? 사용하고요. 5번. 다양한 무대 장치 소품 사용합니다. 뭐, 당연하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동일한 대사와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이래 돼 있지. 자, 이게 뭐냐면, 매몰 사건. 두 번의 2차 매몰 사건 때문입니다. 1차, 2차 두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대사가 나옵니다. 광이 무너졌다. 그러면 홍 기자가 와가지고 다시 또 인터뷰하고, 두 번째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자, 8번.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과 허위성. 아까 했던 거네요. 9번. 광부의 실화. 줄거 주세요. 광부의 실화. 실제 이야기네. 레알이네요. 레알이면은 더 비판성이 올라가겠죠? 비판성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인물은 김창호. 가장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볼게요. 순박한 광부였습니다. 근데 출세를 했어요. 이 출세 의미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왔다. 두 번째는 유명해졌다. 해자, 가족을 외면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 결국 이거 뭐지요? 대중매체에 현혹된 사람이죠? 대중매체에 현혹이 되어서 타락해서 파멸하는 인물입니다. 됐습니까? 홍 기자, 제일 나쁜 새끼입니다. 홍 기자, 이 새끼, 이거. 자, 인간의 생존보다 특정에만 관심 있는 기자고, 그 다음 줄. 현대사회의 비인간화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얘가 그냥 현대사회 대중매체를 아예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미스터 양. 자, 김창호의 광고민 매니저입니다. 네, 이 사람도 얘도 계산적인 여자입니다. 계산적, 미스터 양. 자, 박여인입니다. 네, 아내입니다.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아이들한테 둘둘하게 말하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예? 조금 불쌍해요. 애기도 이제 죽고, 뱃속에서. 자, 구성 단계 치우고, 뒤쪽에 줄거리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갱구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매몰된 탄광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많은 취재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16일 만에 구출됩니다. 이로 인해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요, 매니저 미스터 양을 만나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 대중매체 물질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죠? 대중매체 물질적인 속성이야. 대중매체를 잘 이용하면 돈은 크게 벌어요. 사랑은 뭐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돈을 크게 벌어요.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에 취해서 가족까지 등지고, 아이고, 이거 어때요? 인간성 상실되고 있지?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해서 유흥에 빠져서 돈을 탕진하던 김창호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상품적 가치만 나와 있네. 자, 다시 탄광에 있는 곳으로 내려온 김창호는 아내가 뱃속 애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광업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어때요?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자, 동일한 사건 반복이 됐고, 요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광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에요. 광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 자, 광산 노동자들이나, 물론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았을걸? 광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자, 뭐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지간하면 암 걸려있죠. 예, 그막말 많았잖아. 근데 무혐의 됐죠. 우리 드래곤 오빠가 힘이 세서 그런지. 그죠? 건이가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잘 무마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김창호는 탄광 매몰 현장에서 매스컴에 의해서 잠시 주목을 또 받아요. 왜? 한번 묻혔던 사람이니까 두 번째 또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또 다시 상품적 가치 올라간 거야. 그러다가 광부들이 구출되자 차갑게 외면당해요. 또 상품적 가치가 없어진 거야. 결국 김창호는 땅이 아닌 하늘로 가서 동그라미 쳐라. 하늘. 자, 하늘로 가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겠다. 자, 여러분들 하늘은 좋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또한 김창호가 찾고 있었던 대안의 가치긴 한데, 똑같이 허상적 공간입니다. 알겠죠? 허상적 공간이고, 김창호의 욕망입니다. 김창호의 욕망. 김창호의 욕망이 반영된 곳이야.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하늘로 갈 거야. 이러고 떠나는 걸로 끝납니다. 됐죠? 해설이 뭐 1976년으로 돼 있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EBS 수능 특강 해설서인가? 거기 있지? 거기 67년, 76년으로 돼 있더라고. 이상해서 확인해 봤거든.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다 알아, 출세기가 뭔지. 근데 뭐 이상하다. 60년 된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오타 있는 거를 그대로 했더라, 선생님들이. EBS가 아마 교정되지 싶다. 네. 요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뭐 내용은 좀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자, 요런 거입니다.